네, 안녕하세요. 오늘 플레이해볼 게임은 삼국지 5 파워키트입니다. 네, 크리스마스 특집이고요. 이제 크리스마스니까 또 크리스마스 하면 산타 할아버지 생각이 또 많이 나죠. 네, 그럼 줄이면 우리나라에서는 좀 산타라고 많이 합니다. 네, 산타 하면 또 산타. 그럼 산을 좀 타야 될것 같죠. 그러면 산에 있는 군주가 돼야 될것 같은데 유장은 비록 좀 난이도가 비교적 쉽습니다. 그래서 좀 난이도도 적당히 있고, 크리스마스 의미가 있는, 산에 있는 산을 잘 타는 장로 세력으로 좀 플레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모드는 사실, 그리고 레벨은 상급, 나머지 뭐 이런 것들은 건드리지 않을게요. 네,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뭐 장로는 오두미교의 수장입니다. 네, 이 오두미교는 장로의 할아버지, 장릉이라는 사람이 만든 이제 그 종교인데, 5마리의 쌀을 받고 입교를 시키는 그 종교라고 해요. 그래서 신선이 돼서 장생을 하는 것이 목표인 그런 종교입니다. 이 조조가 공격해 왔을 때 나중에 창고를 태우지 않고 조조한테 항복을 해서 좀 제후가 됐던 그런 장로, 군주인데, 결국은 나중에 이제 그 한중에 있는 오두미교 교민들은 다이 북쪽 지역으로 좀 이전이 됐다고 해요, 강제로. 그래서 종교의 세력이 좀 크게 약해졌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뭐 그건 좀 번외적인 이야기고요. 이 오두미교가 신선이 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 성지 5 안에서는 또 많은 선인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뭐 좌자, 남한오선 이런 신선들이 나오는데 오두미교의 목표가 신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예 그냥 신선을 군주로 모시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돌아다니는 신선들이 한중으로 와서 임관이 되면, 네, 장로는 군주직을 내려놓고 신선에게 군주를 좀 임명을 해주는 이제 그런 걸 목표로 잡고 플레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좀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워낙에 그 확률적인 부분도 많고, 그리고 장수진들이 일단은 굉장히 눈물이 납니다. 물론 뭐 엄백호보다는 나은 상황이긴 하지만 장수가 4명, 무력이 제일 좋은 장수는 장위, 장로는 무력이 별로 볼품이 없죠. 그리고 양송, 이 양송이 굉장히 얄미운 인물이에요. 네, 탐욕하고 금은제보의 분멸을 잃은 소인배, 아, 이 인물 소개 이렇게 나옵니다. 나중에 적에게 뇌물을 받아 마초를 고립시켜서 방덕을 이반시킨, 나중에 조조에게 주군을 팔았다는 이유로 처형당한 그런 장수가 또 있고요. 우리 군사 여포. 여포가 아니고 연포죠. 아, 여포면 얼마나 좋아. 장로의 참모역으로 많은 진언을 했다. 조조에 의해 여루로 봉해졌다. 근데 지력이 80이에요. 좀 애매하죠? 장위는 장로의 동생. 오두미교의 교주 장로의 동생. 철저하게 항전을 주장했다. 결국 뭐 허저에게 사망한 그런 장수입니다. 항전을 했다는 장수답게 무력은 좀 높은 편이고요. 장로는 좋은 게요 치료 특기가 있어도 되게 좋아요. 우리 아픈 병사들을 좀 만져줄 수 있는 그런 특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시작을 좀 할게요. 인사 담당관부터 좀 임명을 하겠습니다. 연포가 인사 담당관으로 가고 나머지는 다 군사로 가자. 지금 뭐 사실 양송이 내정을 해봤자 의미가 없거든요. 정치력이 57이라서 오르는 것도 없습니다. 내정을 하는 걸 굉장히 좀 좋아하는데 내정을 뭐할 수가 없어요. 잠깐만. 야, 인사로 가야지 연포 너는. 그래. 주변에 좀 장수, 가능한 장수들을 네가 끌어와야 돼. 충성도가 낮은 장수들, 동승, 양표 이런 애들은 되게 잘 들어올 것 같은데 저게 높아요. 의리가 높아서 잘안 옵니다. 화흠은 좀 가능성이 있겠다. 손채꾼에 가서 화흠님을 좀 모셔와봐. 여강, 화흠님, 연포, 금은 주지 않습니다. 우리 돈이 없어요. 관심이 있습니다. 허락해달라. 기대해봐도 좋은 부분이겠죠? 힘을 빌려주쇼. 정의는 우리에게 있다. 역적에게 힘을 빌려줄 마음은 없다. 역적 소리만 듣고 왔습니다. 어차피 뭐 충분히 예상을 했던 부분이라서. 자, 우리는 병사를 좀 모읍시다. 양송에게는 병사를 주지 않아요. 그리고 포상. 소중한 우리 장수들을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포상.
오원의 금으로도 저렇게 감격을 합니다. 허창의 성 안에서 자 둔전제 이벤트 좋은 세력에는 좋은 인재가 있고 좋은 인재의 조언을 또 조조가 잘 받아줍니다. 그래서 둔전제로 내정치 3천의 금으로 내정치를 많이 올리는 이벤트 네 조조의 초반 러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각이 잘 버텨줘야 될 텐데 버틸 수가 없죠. 그리고 초반은 강캐 유비 오 예형이 공룡한테 갔었구나. 자 유비가 다른 시리즈도 좀 파이터 기질이 있는 시리즈도 있는데 5에서는 진짜 좀 많이 파이터예요. 네 봉용부터 먼저 점령을 좀 했습니다. 한중에는 제야가 있는지는 항상 잘 살펴봐야 되고요. 아 이각은 종료밖에 없어? 여기서 다 뺏겼나? 오 동승 양표 다 뺏겼구나.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각이 없어지면 다음은 우리란 말이죠. 좀 버텨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등용이나 매턴 한 번씩 좀 시도를 해보고요. 그리고 군사 좀 대비를 해놓겠습니다. 화음이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는데 장계는 들어봤자 의미가 없고 요화도 별로야. 조우는 기대도 하지 말자 라고 말은 하지만 조우만 들어오면 이 게임 끝나는데 관심 있다 허락해달라. 역사가 당신을 구하고 있어. 제발 오드민교에 입교를 하시오. 되지도 않는 말을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다시 모병 이번에도 장로가 합시다. 장로가 하는 게 제일 효율이 좋아요. 그리고 적군이 쳐들어오기 전에 훈련 부지런히 해줘야 됩니다. 와 너희 벌써 세력이 두 개나 먹은 거야? 이각은 잘 도망갔다. 아 잘 도망간 거 맞나? 다음은 한중인데 주변 이제 무서운 세력들이 준비를 하고 있죠. 우리 전통의 이 적 유장 아 등용을 한 번 더 또 해봅시다. 화음 그나마 이 의리 없는 화음이 좀 가능성이 있어요. 연포 안되고 장로 오 감격을 할 것이다. 과연 자 오드민교에 입교하세요. 매국노 이거 우리 군사가 군주한테 저렇게 모욕을 듣게 한 저거 좋지 않아요. 지금 화음한테 아주 모욕을 듣고 왔습니다. 매국노 아 마등이 이각을 점령을 하는구나. 허유가 왕랑에게 어 좋겠다. 우리도 장수 좀 주세요. 제야도 왜 없나요? 한 명이라도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화음이 안되면 다른 장수도 한번 좀 꼬셔볼까요? 충성도 동습이 오 동습이 한번 꼬셔볼까? 어딨니? 유비, 합이? 동습이 한번 좀 살짝 건드려 보겠습니다. 연포 안되고 장로 감격할 것이다. 오드민교에 입교하세요. 다섯 마리의 쌀은 받지 않겠습니다. 간신 야 군사 일로 와봐. 아니 지금 야 매국노랑 간신 소리를 지금 듣고 왔는데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희 군주가 지금 완전 모욕을 당하고 왔어요. 동서가 유비에게 갔다. 담당관을 변경할 수 있는 1월 담당관 변경은 없습니다. 아 제야 인제 한 명만 좀 들어봐 주라. 이번 턴은 그냥 모병하고 훈련만 하자. 이제 슬슬 주변 군주들이 이빨을 드러낼 때가 곧 와요. 네 준비를 항상 잘 해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너무 강자들밖에 없죠. 도망갈 도시가 하나가 있기는 한데 한중이 오두미교의 본거지인데 이 한중을 포기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동소, 신비, 조조에게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죠. 있는 놈들이 더합니다. 다 싹쓸이를 해가요 아주. 화음은 아직도 86 좋은 88 감령도 충성도가 낮을텐데 88이죠 저런 친구들 한 명만 들어와도 참 천하통일인데 말이죠.
일단 화환부터 한번 다시 꼬셔볼까? 연포. 자기도 모욕당할 것 같으니까 안 간다고 그러는 거참 얄밉죠. 근데 좋은 꼬셈은 인정. 정말 인정. 네, 희망사항 말도 안 됩니다. 자, 훈련을 한번 또 해주고 이번에 연애를 한번 좀 열어주겠습니다. 장로장이 형동생 또 진지하게 나라 미래를 두고 연구를 한번 해야죠. 이렇게 멘트가 나오면 그냥 술 취해서 밤새도록 술 퍼먹은 겁니다. 네, 힘이 없어요. 저렇게 되면 기력이 전혀 차지 않아요. 그리고 원수리. 자, 뇌바귀가 한황실의 충이 맹세하는 군웅도 있다. 기형도 참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한다. 뇌박과 기형은 조금 제정신이죠. 원술은 지금 이미 황제에 오르고 싶습니다. 마음을 정해놨어요. 뇌박이 예언이다. 장운, 하늘 이일자, 즉 당도일이라. 당도 즉 당노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자는 공노입니다. 이게 뭔 말이죠? 술도 같은 노도의 의미를 갖는다. 이거 뭐 라인 맞추기 같죠, 지금? 네, 요즘 쇼미더머니가 또 되게 인기가 많은데 저 친구는 아까 이렇게 끝자리 맞춘 저 친구는 쇼미더머니 나갔으면 아마 좀꽤한 자리 차지했을 것 같습니다. 라임이 굉장히 좋았어요. 자, 일단 또 등용이 가능한 장수를 한명또 찾아봅시다. 그냥 계속 같은 장수만 꾸셔볼까? 육적 81. 오, 그리고 이제 저 선인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선인들은 무슨 수를 써도 등용이 안 되니까 굳이 뭐 행동력 낭비할 필요 없고요. 육적이 한번 모셔보자. 왕랑 회계 장로는 안 된다고 하고 연포 관심 있다. 오디빙교 입교하세요. 애당초 생각이 없다. 오케이, 확인. 이번 턴에 훈련 한번 해주고 다음 턴에 연애를 한번 다시 열어주겠습니다. 감령 여포에게 갔다고? 오, 손책도 아니고 여포? 의외네요, 굉장히. 충성도 84. 더 내려갔다. 야, 감령 땡겨와봐. 제발. 제발. 금이라도 좀 들고 갈걸 그랬나? 우리 성의 너무 없었죠, 지금? 아, 우리가 성의를 좀 보여줬어야 되는데. 감령 정도 되면 우리 전재산 다 털어서라도 데리고 와야 되는데 너무 성의가 없었어요. 우리 지금 어떻니? 훈련도가 57, 71. 야, 안 돼. 지금 훈련부터 해. 다 훈련만 해. 화음이 조조에게. 감령만 한 번씩 등용을 좀 시도를 하고. 연포는 안 되지. 이번엔 군주가 직접 가자. 1,000원. 예를 다해서 갈게요. 자, 우디미교 교주가 직접 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돈도 드립니다. 간신. 돈을 들고 왔는데도 간신. 그쵸? 뭐 돈을 들고 회유하려고 하는 거는 간신 맞죠? 마음으로 땡겨와야 되는데 돈으로 땡겨오는 건 간신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 간신이 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감령님만 오시면 뭐 간신이고 매국노고 다 하겠습니다. 금 없이 가볼까? 안 된다? 오케이. 그러면 조운한테 가자. 아, 이거 근데 아무리 이렇게 해도 절대 안 되는 거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가능성 있는 친구, 이런 친구를 차라리 땡겨온 것 같습니다. 장현. 얼마나 등용이 잘될것 같이 생겼나요? 우리 오드미교에 아주 적절한 인재죠. 장현. 연포. 그래. 이번 땡겨올 때 됐다. 역사가 당신을 구하고 있어. 시시한 머리로군. 바보. 여기는 참 거절 멘트들이 굉장히 뇌리에 남죠. 네, 굉장히 좀 강렬한 멘트로 거절을 항상 합니다. 공손도, 설종, 조조에게. 장현이 왕랑에게. 야, 왕랑한테 갈 거면 차라리 장로가 낫지. 왕랑이나 장로나 뭐 누가 더 나은지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슬픈 군주들인데 말이죠. 이 장수의 미래가 우리 미래가 될것 같아서 좀 불안하지만 잘 버텨봅시다. 감령만 오면 돼요. 다 필요 없습니다.
안 된다. 그래, 야, 금 들고 가. 가자. 오두미교, 입교하세요. 돈도 드립니다. 훈련. 연애만 합시다. 연포도 연애 참석해. 그리고 기력을 채워서 다음에는 좀 정확한 조언을 좀 해주길 바래요. 북평. 공손찬과 좋은 그리고 여비황. 못 막죠? 육적이 조조, 우번이 조조. 아, 조조가 다 쓸어 담는다. 감령.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요. 오두미교. 집요합니다. 자, 연포가 직접 가라. 빌려주쇼. 어우, 이거 끄덕거리는 거 나오면 얼마나 또 가슴이 설렐까요? 네, 그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감령이 오는 것도 좋은데, 감령보다 더 기다리는 건 선인의 방문입니다. 선인이 나왔나요? 좌자 나왔다. 원술군에 갔어? 야, 원술, 지금, 저거야, 황제, 정신 못 차리고 있어. 우리한테 와. 자선인이 좀 가능성이 있어요. 대현. 근데 대현 좀 멀다. 네, 이런, 저, 선인들이 떠날 때 학을 타고 떠나거든요? 멘트가 항상 학을 타고 떠난다고 합니다. 그럼 학을 타고 좀 우리 한중으로 와줬으면 좋겠어요. 아, 이렇게 장수들이 많은데. 감령한테 다시 또 가봐. 매턴 갑시다, 그냥. 근데 삼고초려,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계속. 네, 우리는 19까지 가겠습니다. 간신, 그래, 간신 할게. 다음 턴에 우리한테 좀 제발 와줘. 종효가 조조, 예형이 조조. 원소는 양평으로. 조는 원소에게 가겠죠. 재갈근 손책에게. 아, 자, 봅시다. 97. 충성도 97. 우리는 한 명만 봐요.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마음으로 가자, 이번엔. 안 된다. 연포. 안 된다. 오케이. 깔끔하게. 여기 아까 충성도가 낮은 장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없어졌네요. 화음한테 다시 가볼까? 오, 화음도, 아, 화음은 다른 애한테 갔구나. 자, 그러면 다른 장수를 봅시다. 육적. 조조군의 장 안에 있는 육적. 저거 근데 괜히 건드렸다가 우리한테 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장 안에 육적. 요거 등용했다가 조조군이 우리한테 쳐들어오면 아주 재밌죠? 오두미교에 입교하세요. 안 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아요. 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였네요. 네.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걱정이었습니다. 주태가 조조. 다 쓸어 담습니다, 조조가. 향총이 유비. 나도 내정을 개발해주고 싶어. 정말 해주고 싶어. 근데 어쩌겠어. 우리가 지금 여유가 없는 거를. 백성들에게 나중에 잘해주면 되죠. 연포 안 되고. 장로, 된다. 이번엔 매국노일까요? 간신일까요? 오! 세상에. 세상에. 명장 감령을 얻었습니다. 이게 되네요. 아, 몇 고초려죠? 한 10고초려 한것 같은데. 와, 우리 장로군의 감령이 왔다고? 이렇게 기쁜 일이 또 있네요. 자, 포상을 줍시다. 감령에게는 무려 100금을 줍시다. 마음 깊이 충성. 그리고 장군도 임명을 합시다. 목파 장군. 모병. 한번더 땡겨주고. 아, 장이? 네. 감령에게 바로 모든 병사들을 다 줄게요. 연포 말고. 감령님. 왜 너희가 또 갖고 가냐? 너희 말고 감령님께 드려. 오케이. 양성 말고 연포. 와, 이거 감령이 진짜 들어왔네요. 놀라운 일이죠. 자, 이제는 우리 선임만 하나 얻으면 됩니다. 야, 우리 자신감 생겼다. 조조 건드려. 육적도 데리고 와. 안 돼? 다른 장수 또 데꼴 만한 장수가 있나요? 육적 말고 자선인 안 되고. 주태! 좋다. 이번에는 주태다.
완. 연포가 갑시다. 마음이 안 된다면 돈으로. 마음으로 움직일 수 없다면 돈으로. 진짜 이게 되네요. 아니, 주태와 감룡이? 이거 뭔가요? 주태는 충성도가 좀 더 낮으니까 넌 200금을 가져가라. 야, 이거 뭐야? 이게 진짜 되네. 아니, 감령과 주태가 지금 들어왔죠? 그러면 군사담당관으로 바로 둘 다 임명을 해주고, 특수는 지금 여기 민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딱히 할 필요는 없음. 순찰을 놓을 필요는 없어요. 장위도 다 빼, 주태. 아니, 이러면 이제 저 촉에 있는 저 친구들이 들어와도 승산 있죠? 보람이 조조에게. 우리 이제 담당관을 조금 분별을 하자. 인사 담당관은 그대로 가고, 내정 담당관을 임명을 좀 해도 될것 같아요. 자, 연포는 계속 인사. 양송이가 가라. 장위, 너도 가. 정치력이 굉장히 슬픈 두 명의 장수지만, 군사, 감령 주태 둘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임명이 돼야지, 회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감령이나 주태 둘 중에서 무력이 조금 더 낮은 주태를 특수 담당관으로 임명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내년부터 회의를 할 수가 있어요. 회의에서 채택한 그 제안이 성공을 하게 되면 이 명성이 많이 올라갑니다. 명성이 올라가면 이 명령도 많이 내릴 수가 있고요. 이거 재밌는데? 우길이 손책에게 우길 죽는 거 아니야? 손책에 가면 너 죽을 수도 있어. 우리한테 와. 자선인 조조. 나만 우선 원소. 우리는 요 선인이 우리 군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세력 확장을 시작할 겁니다. 반장, 우리 꼬셔보자 또. 이거 등용 괜찮죠? 우리 등용으로 지금 명장 두 명을 얻었기 때문에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이제 이런 장수들은 돈을 줄 필요가 없어. 그냥 가봐. 마음으로 다가가. 이게 안 되면 그냥 징병한턴 해주고요. 아, 모병이요. 징병을 하게 되면 명성치가 엄청 많이 깎입니다. 비록 병사는 되게 많이 모여도 명성치가 깎이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장수들 충성도도 내려가고 명령도 많이 못 내리고 좋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내정도 시작을 할게요. 아이고, 이렇게 삑사리가 날까요? 자, 내정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선인, 오! 제한 명 있다. 조루! 반갑다. 바로 등용, 임관 요청을 할게요. 아하, 장로가 기력이 없네. 비록, 부디 어디 가지 않아 줬으면 좋겠어요. 훈련. 그리고 할게 없으니까 주태는 순찰이나 한번 돌아줍시다. 백성과 한번 만나줘야죠. 또 장로님이 난세를 바로잡아 주시지는 않을까. 확실히 그렇군. 장사군의 소문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왕수손책. 오, 조루가 아직도 가지 않았죠. 이거는 우리 군에 임관을 하고 싶다는 강한 의사표현. 그렇죠. 장로가 가면 들어옵니다. 오디미규 매국노? 아니, 야, 연포야.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이거? 아니, 매국 노래잖아. 너가 가봐. 너한테 무슨 소리 하나 한번 보자. 도와주쇼. 뭐야. 아니, 조루, 뭔가요? 친구, 이거, 군주한테는 매국 노라고 그러고 안 오다가, 이 친구가 가니까 바로 등용이 되는. 이거, 이상합니다. 아유, 조루는 가겠다. 조로 잘 가세요. 네, 다음에 전장에서 만나면 매국노라고 했던 걸 잊지 않고 꼭, 네, 이 감사 표현을 꼭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황제 원술. 와, 좌자 덕분에 이겼다. 조조를 꺾다니. 야, 훌륭한데요. 이게 정말 선인의 덕분이죠. 좌자가 이 사기적인 전법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원술이 조조를 이겼습니다. 오, 대단한데? 육적을 다시 꼬셔보자. 연포. 안 되고, 장로. 안 되고. 다시 또 등용할 수 있는 장소 찾아볼게요. 오디미교를 널리 널리 전파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등용할 만한 장소들이 이젠 없네. 오, FA로 풀렸다. 지금 FA로 3명의 선인이 풀렸는데 다 너무 멀리멀리들 있어요. 아, 확을 타고 좀 빨리 한중으로 날라오세요. 서서도 등용이 안되고 사마휘는 얘는 만약에 돼도 쟤는 군주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반장 다시 꼬셔보자. 서주! 우리는 서주로 갑니다. 반장 연포 마음으로 이번 돈 말고 마음으로 자 들어오세요. 쌀 받지 않고 입교시켜 드리겠습니다. 매국노 돈을 갖고 오라는 뜻인 것 같아요. 네, 돌려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다음 턴에 돈 들고 한번 가보자. 육적은 유비한테 갔네. 오케이, 너의 뜻을 확실하게 알았으니까 이번 돈을 들고 방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반장아 어디 있었죠? 장로가 돈을 100원 안 돼. 그러면 네가 가볼래? 반장한테 1000원 쓰는 건 좀 아까운데 말이죠. 에이, 됐다. 오지 마. 내정이랑 훈련이나 합시다. 자, 감령하고 장로. 일단 훈련 진행. 선인들이 좀 와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사마이가 바로 옆 동네에 있구나. 다시 등용할 만한 장소 한번 확인. 장달, 반장. 그나마 반장이 조금 쓸만한데 말이죠. 설종? 낙양의 설종 아니면 반장? 낙양의 설종. 연포. 안 되고, 장로. 감격. 간신. 오케이, 확인. 자, 내정하고 훈련 또 진행을 했습니다. 누가 좀 쳐들어와 줬으면 좋겠는데요. 꼭 이렇게 많이 해놓으면 다른 군주한테 가요. 장음손책. 얘도 장수가 27명. 야, 많기도 하다. 좋겠다. 군주도 뛰어난데 좋은 장수도 많네. 좋겠다. 자, 충성도 다시 한번. 범강장다리는 조도 안 갖고 싶습니다. 설종이를 다시 꼬셔볼까? 자, 낙양으로 한번 가봅시다. 설종, 연포, 장로. 오케이, 확인. 이번에 그럼 내정하고 또 훈련 진행할게요. 모병을 안 한 지 좀 됐죠? 모병 한번 진행. 그리고 기력이 없으니까 감령을 위한 1인 연회. 네, 이거 뭐 엄청난 대우죠. 조조대 원소. 드디어 두 강성한 세력이 한번 붙었습니다. 너무 싱겁게 끝났죠? 조조가 저 원술한테 한번 패배했던 충격이 많이 컸던 모양입니다. 아주 저 원소의 공격에 대응을 전혀 못했어요. 누가 되든 사실 원소한테 저렇게 깨지면 충격이 크죠? 설종. 네, 안 돼요. 다시 연회. 내정 패밀리랑 장로가 연애를 한번 해줬습니다. 그리고 훈련 할 거 없으니까 순찰이나 해서 백성들이 이제 또 장로를 이렇게 좋은 말을 하는, 네, 그런 거를 좀 염탐하러 갑니다. 장로님이 명군이셔. 그렇지, 이런 말 들으려고 한번 갔어요. 네, 장로가 좀 관종이죠. 충성도, 남한호선, 자아성인, 허자장, 연암. 빨리 와라. 아무나 와라. 범강 말고 설종. 아니, 범강은 사실을 하면 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별로 땡겨오고 싶지가 않아요. 졸개의 힘을 빌려줄 마음은 없다. 확인. 자, 내정 한번 또 진행을 해주고요.
대현으로 쳐들어갔다. 황보승과 하우돈, 조정의 원군이 갈 수 없는 위치였죠. 여기 황보승이 등용이 됐을까? 아무도 안 됐네. 다시 충성도 확인. 아, 하우돈이 제야야? 얘도 제야? 아니 이렇게 풀리나요? 장압도 제야? 이거 뭐죠? 네, 지금 저쪽에서 다 그냥 풀어준 것 같습니다. 내정을 진행을 하고, 우리가 지금 이제 저 선인을 기다릴 게 아니고 슬슬 어디론가 칼을 좀 뽑아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병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훈련을 시키겠습니다. 병사 양성에 좀 집중을 더 할게요. 왕찬 손책. 네, 제아 있는지만 확인을 하고, 이제 더 이상 저 장수를 꼬셔오는 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양송은 병사를 갖지 마. 연포가 가져라. 훈련. 그리고 내정. 네, 이제 본격적으로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제한은 없고요. 모병하고 훈련만 계속 진행을 좀 해줄게요. 평화로운 나날이 지속되다 보니까 금은 많이 쌓여 있어요. 다음 턴에는 연회 한번 좀 열어줘야 되겠다. 자, 내정. 1월. 아, 잠깐만. 특수면 회의가 안 되나? 아, 연포가 군사라서. 네, 군사라서 군주 옆에 있어야 돼서 회의를 열지를 못하네요. 뭐 어쩔 수 없죠. 네. 회의는 사실 필요 없습니다. 주태는 군사 담당관으로 다시 가라. 그리고 이제 주변을 한번 좀 볼게요. 조조가 멀리 있거든요. 장안 좀 땡겨올 만할 것 같은데. 아, 하우현이 좀 부담스럽긴 하다. 9400. 원술한테 한 번 더 좀 병력을 이렇게 돌진을 한번 해주면, 그러면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소위 말하면 좀 이렇게 꼬라박는다고 하죠. 조조한테 한번 좀 이렇게 들이받아주면, 조조가 원술한테, 그럼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연애가 할 필요가 없고, 연포는 노느니, 노느니 가봐. 가, 그냥 가. 그래. 2월, 199년 2월. 아직까지도 선인이 우리 군에 들어올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등용할 만한 장수는 없죠. 이러면 우리가 먼저 칼을 좀 빼야 될것 같은데. 천수에 있는 애는 누구야? 좌자. 야, 두 칸만 더 와봐. 우리가 산을 타야 되니까 산을 타러 갈 것인지, 아니면 진짜 통일의 욕심 한번 내볼 것인지, 그건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훈련부터 좀 다 진행을 하고요. 야, 내정도 한번 해야지. 군사력만 늘리는 거는 능사가 아닙니다. 그렇지, 조조. 들이받아. 어, 잠깐만. 이런 뺏기는데? 어허. 대처를 못했네요, 원술이. 아니, 군사가 떠나갔나요? 아, 선인이 떠나갔구나. 이러면 못 막지.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우리는 훈련. 감령하고 주태가 열심히 일을 해주고 있죠. 네, 조조가 지금 유비군에게 쳐들어갔죠. 관우 장비가 없으면 유비 못 막을 텐데. 오, 너무 많이 털렸다. 건우 장비가 좀 와야 되는데. 자,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 현자의 등장을 기다렸지만, 선인이죠. 선인이 올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가 이제 칼을 좀 빼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조조가 2만. 장안까지는 금방 오니까 장안은 좀 부담스럽고,
하변은 병력이 너무 많고 상룡? 여기가 좀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그나마 지금 상룡이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조금만 더 병사를 모으고 훈련을 시킨 다음에 내년 200년쯤에 한번 좀 출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훈련. 현자는 오지 않아요. 지금 상룡이 제일 가볼 만한 도시인데, 매복. 아, 장위란 매복을 시켜볼까? 74, 무력이 74. 오, 무력이 두 번째구나. 이렇게 되면 동생인데 속아줄까? 저거 특수, 와, 아니, 장위랑 양성 둘이서 이렇게 효과된 거 맞아? 누가 도와준 거 아니야? 자, 이제 병사는 거의 다 찾죠? 저 200년에 특수로 다 임명을 한 다음에 매복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유비는 틀렸다. 유비는 조조에게 벌써부터 저렇게 탈탈탈탈 정신 못 차리고 있죠. 내정. 다음 턴에 연회 한번 해주고, 네, 연회를 한번 열어주고요. 요렇게. 그리고 훈련. 다시 훈련. 선인, 오세요. 오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주변을 쳐봅시다. 요렇게 다 특수로 하고 매복을 해볼게요. 우리는 상룡을 치겠습니다. 주태랑 감령. 야, 동생. 너무 다 보내면 근데 쳐들어왔을 때 막아줄 장수가 없잖아요? 오, 목숨만 살아왔어. 그치, 넌 너무 유명해. 야, 뭐야. 우리 군사는 정확한 조언을 해준 적이 별로 없죠? 선인은 올 생각을 안 하고, 매복 될 때까지 해봅시다. 감령, 주태. 장위, 가봐. 이 군사 말 반대로만 하면 될것 같네요. 네. 하나 더 가. 감령이나 주태 둘 중에 한 명만 가. 감령. 이번엔 감령이 가보자. 들여보내주세요. 뭐야. 성공한 줄 알았는데 실패했네요. 자, 등용이 됐다 싶으면 바로 다음 턴 출진하겠습니다. 장합이 조조에게. 오? 다른 데로 갔니, 혹시? 오, 어디 갔죠? 야, 어디 갔어? 귀향을 보내버렸네. 아, 강화로 보내버렸어요. 아, 저런. 주태도 안 됐고, 감령도 안 되겠죠? 네, 이러면 뭐, 매복을 보낼 의미가 없네. 그냥 빨리 돌아와라. 이렇게 된거 그냥 돌아오는 게 나아요. 그래, 안 되는 거 이제 확실히 알았으니까 더 이상 보내지는 않을게. 그냥 가봅시다. 네, 전쟁. 첫 번째 우리 오두미 교회 전도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냥 정면 돌파 바로 할게요. 양성도 그냥 가자. 놀면 뭐하니? 장로는 어린, 연포는 형액, 방언? 형액이 좋겠다. 양성은 그냥 방언. 감령 봉시, 주태 봉시. 장로의 첫 전도 여행. 어린, 형액, 방언. 봉시, 봉시. 양송이 군령을 지킬게요.
유벽, 병원소, 범강. 뭐다 상대가 안 되는 장수들이죠. 장로가 치료가 있으니까 우리 부대들이 좀 많이 아프면 바로 치료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두미교가 이래서 좋아요. 치료가 있어요. 저 위로 한 명이 가야 되는데 주태감령이 갈 수도 없고 양송이 가면 군량고로 올 수가 있고 장로가 갑시다. 위에 성을 먹어주고 올게요. 그리고 옆구리에서 때리면 더 아프게 때릴 수 있죠. 뒷공무니에서 때리는 게 제일 아프게 때릴 수 있는데 지금 뭐 각이 안 나오니까 옆구리에서 때릴 수밖에 없습니다. 연포는 그냥 여기서 그냥 대기. 오, 잠깐만. 뒷공무니 잡혔다. 매너 있네요. 네. 뒷공무니 따위는 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세요. 주태가 배원소 포획. 감룡이 생각보다 약한데? 사기치도 높은데 말이죠. 용병하고 경험이 낮아서 그런가? 연포가 가자, 범강. 장로가 성을 먹고 빠르게 합류할게요. 감령은 주태가 나오면 성에 들어가서 체력 좀 채워라. 야, 아프다. 너도 맞아라. 공시. 네, 주태는 여기서 다음 턴에 범강한테 돌격을 좀 하겠습니다. 감령 그냥 돌격할까? 아니야. 우리 군주를 기다려. 활공격을 받고, 아, 요거, 잠깐만 기다릴게요. 지금 원군이 엄청나게 많이 오거든요? 저거가 뭐가 어떻게 얼마나 규모로 오는지. 신야 양양, 신야 양양. 장윤, 조범, 범강. 6표. 서서. 아, 얘꼭 잡아야 되는데. 서서가 이번 전투의 거의 목표입니다. 장로, 아, 돌격 땡기는데. 아, 땡기면 해야죠. 네, 땡기면 해야 됩니다. 참지 말고 돌격. 거의 뭐 지금 150. 야, 우리 피해 큰데,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지금 피해가 좀 컸어요. 그리고 얘를 먼저 보내자. 사실은 지금 좋지 않아. 자, 장로님이 사실 수 있을까요? 146, 130, 100. 야, 죽겠다. 장로 도망치자. 오, 서서. 다행이다. 유표를 살짝 때려줄게요. 군주를 지킵시다. 어차피 도술이 있으니까 부상병 다 회복시킬 수 있거든요? 야, 불 붙여, 그냥. 붙어야지 말이죠. 불이 붙진 않았어요. 유표를 그냥 잡아버리면 전투가 끝나는데. 오, 잠깐, 야, 죽으면 안 돼. 잘 버텼죠? 역시 감령. 도술의 힘을 보여줍시다. 오, 자, 도술이 아니고 치료구나. 이러면 연포가 직접 붙어야지. 네, 도술이 아니고 치료였습니다. 장로랑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어쨌든 병사들은 다 부상병 치료가 됐고요. 자, 감령이 쟤를 잡자. 장윤이라도. 그리고 주태가 죽더라도 유표. 지금 장수 두명 정도 잡았거든요? 그두 명이라도 좀 먹는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유표부터 이제 잡아줄게요. 어차피 서서는 지금 못 잡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유표를 잡자. 자. 범강 포획. 장로군이 승리를 했습니다. 네, 감격의 첫 승. 감령하고 주태. 여기는 주태가 지키자. 주태만 지켜. 배원소 들어오세요. 오두미교.
전도 성공, 장윤, 전도 실패, 범강. 아유, 범강은 전도 안 돼도 되는데. 상용의 태수는 주태. 네, 첫 번째 도시를 점거를 했습니다. 일단은 저 배원소한테는 금을 좀 충분히 줄게요. 야, 이것도 가소비기는 한데, 680. 100. 좋습니다. 양송이는 안 줘도 되고, 범강이도 딱히 안 줘도 되죠. 아무도 안 해리고 갑니다. 네, 이제 감격의 첫승의 감격. 네, 첫승의 감격은 좀 뒤로 하고, 재편제를 좀 해줘야죠. 여기, 군사 담당관 임명 2명. 그리고 한중도 이제, 감령은 군사 담당관을 임명을 하겠습니다. 배원소까지 한 명이 늘으니까 좀 든든하죠? 그리고 순찰 한번 돌아줍시다. 여기 민충성도가 50밖에 안 돼요. 전란으로 우리들의 집과 논밭이 황폐해져 있는데 세금을 징수하는 건 뭐야? 딴 도시라도 가려고 생각하고 있어. 아니, 세금 안 내고 사나요? 그래도 우리가 또 오두미교에 기초한 그런 군주니까 입교할 때 받았던 5마리의 쌀 중에 좀 일부를 좀 백성에게 나눠줘서 네, 민심을 좀 회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베풀다 보면 소문도 나고, 그럼 또 자연스럽게 오두미교가 또 전도도 되겠죠. 그리고 장군을 임명을 합시다. 감령이 잘 싸웠으니까 또 승진을 시켜줘야죠. 배원소도 조금 승진을 시켜주고, 양송? 양송은 굳이 장군직 줄 필요 없지. 태사자가 손책이게. 손책도 세력이 세다. 도대체 현자는 언제 오는 것인가? 현자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올 생각을 안 합니다. 자, 연회, 주태랑 범강, 그리고 내정. 장수 등용할 만한 장수가 있는지 또 한번 볼까요? 장달 없죠? 딱히 눈에 띄는 장수가 이제 없습니다. 훈련이나 그럼 한번 진행. 반준 유비. 야, 유표가 이를 갈고 왔구나. 한번 붙어보자.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왔는지 한번 볼게요. 양송. 너도 그냥 참가해. 주태는 언월, 범강은 기형, 배원수 봉시, 장로 어린, 감령 봉시. 네. 서로 많이 오죠? 지금 오는 위치가 이쪽이니까 여기서 방어를 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주태가 대장이 돼서 여기 중심으로 방어를 좀 하겠습니다. 조범, 그리고 서서. 이번 전투의 목표는 서서가 될것 같아요. 괴량 유종 부손. 너희는 좋겠다. 좋은 형수들이 많아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세요. 아래 성을 쭉 먹고 오겠죠? 누가 서서냐? 너가 서서야? 조범은 저쪽에서 오고, 배원소가 병력이 많이 없네. 너는 좀 특공대 개념으로 써야 되니까 빠져있고, 범강이가 주태를 잘 보필을 해라. 장위 혹시 안 오나요? 우리 매복시켜놓은 장수 장위. 와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성이 하나씩 하나씩 먹히고 있습니다. 잠깐만. 괜찮나? 서서한테 뒷구무니를 잡히진 않겠죠? 왔습니다. 오두미교의 수장. 그리고 막강한 장수 감령, 우리 군사 연포까지. 양송이는 괜히 데리고 왔네. 강화로부터 온 류표군은 누굴까요? 채모 황조 장이 웰컴. 서서가 이제 오니까 서서가 올 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좀 감싸주겠습니다. 자, 장로가 여기서 대기, 감령도 위에서 대기. 진영을 주태도 돌격 진영으로 바꿔주고 공격용으로 좀 쓰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오는구나. 서서는 기다리네. 기다리면 우리도 위치를 좀 바꿔주겠습니다. 장로, 못 들어가?
이거 변수인데? 연포 못 들어가? 아니 범강으로 지키면 안 되는데. 지금 우리가 장로가 들어갈 수 있을 줄 알고 살짝 바꿨는데 못 들어가요. 오 이러면 좀 얘기가 달라지는데. 자 일단은 주태 진영을 바꾸세요. 봉시로 뒷국무늬가 잡히면 바로 돌격할 겁니다. 서서가 어떻게 움직일까요? 양손부터 잡는다. 역시 좀 쎄했습니다. 네, 제일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었는데 장로가 이제 여기 범강하고 위치를 바꿔야 되는데 말이죠. 장윤이 좀 무섭다. 일단은 괴량부터 잡아줍시다. 괴량은 감령이 잡자. 뒷국무늬에서 돌격 두 방이면 되죠. 어린 진영 습득 이거 좋죠. 일단은 여기에 있다가 갑시다. 방향을 요렇게 하고 궁시. 요 어린 진영이 궁시에 약합니다. 그리고 이 범강의 뒷국무늬는 주태가 지켜주자. 배원소도 궁시. 그리고 연포, 연포는 여기서 지켜주고. 아 이거 좋지 않은데. 저 감령에 지금 뒷국무늬가 열려있거든요. 서서가 근데 일체 움직이진 않아요. 이러면 나쁘지는 않고. 자 범강이가 나와서 때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장로가 들어가주는 게 딱 맞죠. 연포가 옆구리 아니야. 주태가 돌격을 합시다. 장윤에게 돌격. 제가 용맹에서 아주 괴멸적인 피해를 줬죠. 통상. 네, 장윤포획. 연포 군사가 엉덩이를 지켜줍시다. 그리고 배원소는 여기서 대기. 전황 뭐 나쁘지 않아요, 지금. 장위. 야야, 우리 때리지 마. 너 우리 편이잖아. 배반. 범강이 말고 배원소가 배반시켜. 연극은 여기까지다. 장인님 이제부터는 우리 부대의 강인함을 깨닫게 해줍시다. 신세 많이 졌소. 근심하지 마요. 이렇게 또 3천의 병사를 얻었죠. 더 많이 데리고 왔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뭐 괜찮습니다. 부상당한 주태 그리고 연포는 이쪽으로 막고 감령은 이쪽으로 막아서 치료 한번 해줍시다. 범강이도 살짝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치료. 네, 오두미 교회의 특권 치료입니다. 안돼. 아 감령이 목병이 걸렸어요. 서서가 이제 움직이죠. 다행히 한 턴만에 회복이 됐습니다. 이러면 꽁무늬에서 한번 세게 때려줄게요. 서서만 잡자. 다 필요 없고 이번에는 서서만 꼭 잡겠습니다. 서서가 들어오면 이제 우리 군의 뭐 양적, 질적인 큰 성장이 또 기대가 되죠. 연포는 잘 버텨줬다. 유종은 때려봤자 별로 안 아프니까 장이가 때리고 범강이 유종도 그냥 마무리. 그리고 배원소는 뭐 할 생각하지 말고. 아 장로가 나가자. 병력이 많잖아요. 그리고 배원소가 혹시 모르니까 성을 지켜주고요. 지금 유표군은 상대가 쉽습니다. 오, 이 소중한 한 턴을 진영을 바꾸는 데 쓰셨다. 고마워요, 서서. 지금 뭐 병력 다는 게 장난이 아니죠. 2만의 병력으로 돌격을 하니까 서서도 붙잡아줬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의미가 있는 그런 전투였어요. 제일 중요한 장수인 서서포획.
계속 궁시로 좀 괴롭혀주고 장위도 궁시로만 어! 때리면 안 되지. 너 병력이 없어서 너가 때리면 아파. 너가 체력이 많이 달아. 자, 이제 감령에게 무쌍의 능력 아주 좋습니다. 궁시로 좀 찜질을 해주고요. 그리고 감령 주태를 장로가 또 치료를 해줍시다. 장위도 치료를 받으면 좋은데 일단은 채모부터 제거를 합시다. 역시 모범을 보여주는 군주는 정말 믿을 만하죠. 지금 장위가 부상병이 몇 명이야? 1400, 감령은 2000. 오케이. 얘 누구죠? 박준. 장로가 치료를 주태랑 감령을 같이 해주면 좋은데 일단은 뒷궁무늬가 열렸으니까 바로 돌격해주고요. 아니 유표가 사실 이렇게 근데 좀큰 피해를 입으면 이제 손책하고 조조의 공격이 좀 속절없이 당하거든요. 이 장로한테 이렇게 당할 줄은 사실은 뭐 생각 못했을 겁니다. 유표도 예상을 전혀 못했겠죠. 자, 군주 주변으로 다 모이세요. 치료를 받으세요. 오두미교의 가호를 좀 받으시고. 네, 무려 만 명의 병사가 지금 회복이 됐죠. 주태는 꽁무니를 잡지를 못했네. 장위는 저 부손이 오고 있으니까 이 추행지은 진영의 이점을 살려서 군량골을 털러 가줍니다. 아하. 회복. 오케이. 감령이 바로 회복을 했습니다. 이러면 병 걸려도 되죠. 이 진영 자체가 형핵 진영이 산악형에다가 저 측면에서 공격하는 거에 대한 메리트가 크게 없어서 네, 뒷궁무늬 공격이 좀 필요하고요. 장위는 돌아서 가자. 아마 부소는 퇴각을 할것 같습니다. 장로 잡으러 갑시다. 네, 잡았어요. 또 장로군의 승리. 장위 진화 능력. 괴량은 들어오면 너 군사다. 우리 군의 군사야. 오. 장윤, 좋아요. 유종. 아, 넌 아들이지? 유표의 차남. 조범, 오세요. 서서, 제발 오세요. 대박이네. 이거 뭐 통일각 나왔죠. 채모 가세요. 필요 없습니다. 황조, 가세요. 들어온다고? 장윤, 괴량, 야, 서서는 아니지. 아니, 서서는 이거 의리가 되게 좋은 장소인데 이렇게 가나요? 너무 허무한데? 자, 그럼 일단은 뭐 있는 장소라도 아쉬운 대로 남겨놔야죠. 아, 조조 진짜 가뜩이나 너 많잖아. 많은데 그걸 뺏어가냐. 곽준, 너도 괜찮은 장소네. 한 너는 200 정도는 가져가. 어우, 야, 2만 안 되지. 99로도 이건 배신합니다.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해서 곽준에게 그냥 금을 더 줄. 아, 야, 일은 안 되지. 맞아. 유표와 유장. 강하의 채모가 유표에게. 강하의 채모? 유표가 못 막죠? 손책은. 아, 유장과 동맹이지. 오호. 아니, 진짜 근데 서서의 요 배신은 좀, 뭐 괴량도 괜찮거든요? 서서는 좀 심했다. 곽주는 5. 그리고 나머지 장수들은 조도 안 갖는 장수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손! 아, 얘도 좀 챙겨주자. 너는 한10 정도 가져. 택도 없네요. 20.
크게 감격했죠. 그리고 우리 잘 싸워준 주태랑 감령은 또 승진 시켜줘야죠. 곽준도 너 승진해라. 우리 장이 매복의 도구로서 아주 훌륭한 역할을 했죠. 범강이도 편장군 해라. 어차피 우리 관직을 가질 장수도 없어. 나비효과가 일어났습니다. 이걸 이겼다고? 잘했네. 공손찬도 들어왔고. 네, 유표 잘했어요, 지금. 여기서 털리고 이제 크게 무너질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한 턴 또 지켜냈습니다. 감령에게 병사를 많이 주고, 그 다음 연포, 상룡에도 징병 한번. 여기는 주태만 주면 되죠. 어쨌든 병사가 뭐 많아지기는 했습니다. 상룡에 7만, 한중에 4만, 장안에 9만. 오, 부담스럽다. 우리는 도대체 현자는 언제 오나요? 훈련. 네, 충성도 한번 또 봐야죠. 장달 필요 없고, 데리고 올 장수가 없는데 하우돈 유비. 오호, 하우돈 절대 안 옵니다. 네, 워낙 의리가 좋은 장수라서 절대 오지 않아요. 이제 훈련하고 내정에 좀 힘을 써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의를 슬슬 해도 될 것 같은데, 담당 인사 담당자 곽준 하나 임명을 좀 해주고, 내정 담당관 여기서 정치가 좋은 부선 조범, 좋은 게 58이죠 저희는. 그리고 외교나 계략 담당 외교 담당관 하나 하자. 매력이 제일 좋은 장위. 이제 또 개발 한번 진행. 내정 또 진행. 회의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갈 방향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순찰. 범강이가 가라. 우리를 구해주실 거다. 오, 벌써부터 좀 좋은 얘기가 나오네요. 자, 201년으로 갑시다. 회의를 합시다. 합의의 하우돈이라는 맹장 됐고요. 유정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주기 위해 자동으로 됐고요. 참호 방어도 100? 나쁘지 않은데? 원소와 12개월 동맹. 넌 뭐니? 양양을 먹자. 자, 일단 자동은 오, 병사만 봐서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여기 하변을 보면 가능성이 없어 보이죠? 네,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원소와 동맹이 그나마 좀 현실적이긴 하다. 야, 원소랑 동맹하자. 원소와 12개월 이상의 동맹. 원소님, 원소님, 오두미교. 자, 오두미교가 갑니다. 선물은 금으로, 원소님이 좋아하시는 금으로 2500원. 원소님의 군사가 없나요? 태평성세를 논해보시지 않겠소? 아니, 야.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니 도대체? 아니, 왜 칼을 왜 꺼내는 거야 도대체 너? 아니, 이게 칼을 꺼낼 만한 일인가요? 야, 군사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니가 가봐라. 안되겠다. 자, 연포. 아, 우리 근데 매력은 좀 필요하죠? 안돼요. 네, 연포는 사실 보내보고 싶은데 안됩니다. 자, 다시 한번.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화를 냈을까? 2500원이 기분이 나빴나? 그러면 3000원? 동맹이 잘 될 것 같다고? 아까 군주 칼 맞을 뻔했는데 지금 연포. 저 군사에 자격이 없어, 이 친구는. 말은 되게 예쁘게 합니다. 어떤 일로 오셨는지요. 동맹국이 돼봅시다. 그럴 순 없지. 거절 두 번.
이렇게 거절을 하는 게 사실은 정상이죠. 칼을 뽑는 거는 어우, 네, 식겁했습니다. 아니, 왜 사신으로 가는데 칼을 뽑아? 그리고 등용할 만한 장수는 여전히 없습니다. 선인의 방문도 없고요. 그러면 다시 좀 개발하고 재정비를 갖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어, 조조가 왔다. 와, 이건 좋지 않다. 조조가 왔어요. 네, 제일 무서운 놈이 왔죠. 우리 전력을 다해서 한번 막아봅시다. 이게 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위기는 항상 또 기회가 됩니다. 장로는 어린, 황조 안행, 주태랑 감령은 돌격 진영, 배원소도 돌격, 곽준도 돌격해라. 범강은 방어, 장희도 방어, 연포도 방어, 조범도 방어. 조범? 돌격? 오케이. 지금 이제 이쪽에서 오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제일 방어를 하기 좋은 위치인 것 같은데, 여기? 여기다 할까? 진을 여기다 필까? 여기다 필까? 네, 진을 이쪽에 피겠습니다. 딱히 뭐 이유는 없고, 뒤에 관문이 하나 더 있어서, 그냥, 네, 치료를 조금 더 받기 좋을 것 같아요. 아, 어떤 놈들이 왔는지 한번 볼까요? 야, 조조는 자신 있죠. 서서나 좀 와라. 정욱, 동영, 순유, 조인, 장압, 고람, 왕상. 아주 먹음직스러운 장수들이 많습니다. 연포는 군주 옆에서 잘 보필해. 다 천천히 드시고 오세요. 네, 어차피 뭐 오실 거 여유 있게 오시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죠. 다가옵니다. 오, 이쪽에서 오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데. 근데 뭐 원군이 오니까 상관없어요. 우리 군사를 먼저 때렸다. 자, 황조. 사거리가 긴 황조는 뒤에서. 주태는 돌격이 좋으니까 전방. 배원소도 돌격 바로 할게요. 이쪽에서. 곽주는 뒤통수를 좀 쳐주면 좋은데 여기서 순유 뒷공무니를 땁시다. 범강은 여기서 다시 지켜주고 장위도 여기서 순유를 먼저 좀 따고 갈게요. 홍농에서 온 조조는 누구냐? 학소. 그래. 잘 왔어. 일단은 순유부터 좀 따봅시다. 와, 장로군도 병력이 만만치가 않죠? 순유, 이게 문관 책사라서 이 뒷구무니 공격에 속절없이 당했죠? 일단 여기서 좀 지키고, 주태가 누구부터 잡을까? 왕상부터 잡자. 아니야, 조인부터 잡아야 되겠는데? 고람. 이 하객 진영이 이동력이 낮아서 아마 이 뒷공무니까지는 못칠 거예요. 아, 두 칸이면 칠수 있겠구나. 아이고, 계산을 잘못했네. 일단은 조인부터 좀 제거를 합시다. 오, 깔끔하게 제거. 장로는 항상 군주의 모범이 뭔지 보여주는 군주입니다. 14. 여기 감령이 가서 왕상 마무리해. 진영도 배워라. 그리고 황조가 여길 지켜주고요. 연포는 불 붙이지 말자. 불 붙이지 말자고. 야, 뜨거워. 모범을 보여주는 군주 장로가 위험하네요. 일단은 정욱도 뒷국무늬를 땁시다. 이거 뭐 조조군이 아무리 강력해도 이 장로군, 이 오두미교의 단합력은 당할 수가 없죠. 아주 훌륭합니다.
이쪽 숲을, 그 숲을 지역으로 가면 정우의 복병에 당하긴 할 텐데, 뭐 관계없습니다. 자, 궁시 때려주고, 얘도 궁시 때려주고, 장로가 한턴더 버틸 수 있겠지? 주태, 고람, 범강이가 고람의 옆구리, 배원소도 고람의 옆구리, 장로는 부상병이 4,000. 감령이 지금 부상병이 없지. 오케이. 그러면 장합의 옆구리. 용맹한 감령은 다섯 번의 돌격으로 장합 거의 괴멸 직전까지 갔죠. 장로가 마무리합시다. 진영은 못 배웠네요. 주태는 동영을 때려주고. 이거 생각보다 조조군의 공격 쉽게 막아냈죠. 정욱은 복병을 안 쓰고 오히려 고람이 쓰네. 범강 괜찮아요. 그러면 치료. 치료받을 장수. 뭐 필요 없겠다. 딱히 뭐 치료 이제 안 받아도 될것 같아요. 얘는 누가 올까? 궁금하네요. 곽준이 정욱을 잡아주고. 서서를 뺏어간 저 조조. 조조의 책사들을 많이 또 뺏어 옵시다. 뺏어 와 볼게요, 한번. 얼마나 등용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잡았는데 좀더 등용이 좀 되긴 하겠죠? 오, 배원소는 잡힐 수도 있겠네. 군주의 모범. 이걸 딱 뚫고 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장로 왜 이렇게 세지? 용병이 높아서 그런가요? 병사가 많아서 그런지 장로가 엄청 셉니다. 황조도 이제 너가 병력이 많으니까 가자. 연포가 여기를 지켜. 그리고 범강이는 역할을 다 했다. 조범도 역할 다 했죠. 무력 38인데 아주 훌륭하게 잘 싸워줬어요. 그리고 장로가 지금 딱 여기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치료를 받으려면 중심으로 좀 모이시고, 배원소도 뒤로 빠지시고, 감령은 치료 안 받아도 될것 같아요. 자, 이번 턴에 계략이 안 되지. 이동하자마자는 계략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서 일단 대기. 여기 힐을 들어갑니다. 정신 차려라. 조금만 더 참아라. 오드미교의 가호. 82,000에서 93,000. 만 명의 병사가 또 다시 찾습니다. 학소도 안 되죠? 옆구리 공격에는 학소도 방법이 없습니다. 5 남았네. 아이고, 저거 잡아주지. 곽준이 마무리해라. 주태도 올라가고요. 자, 황조는 여기서 대기. 조범도 가자. 악진 도망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또 전리품을 얻을 수 있을지. 장수들이 전리품이죠. 순유 놓쳤고, 조인 당연히 안 되겠고요. 왕상 되겠다. 나 농담 아닌데. 장합은 진짜 되겠다. 그렇지. 정국도 가능성 있어요. 하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 좋아. 동영 가세요. 고람도 가능성 있는데. 어허. 이거 생각보다 등용은 많이 안 됐습니다. 근데 장합을 또 얻었죠. 마음 깊이 충성을 맹세하는 장합. 그리고 책사도 얻었습니다. 아, 괜찮다. 성공적인 전투. 참모. 정욱. 됐습니다, 이제. 연포는 더 이상 안 봐도 돼요. 그리고 장군직. 감령도 잘 싸웠는데, 장군직을 못 봤네. 장합도 주고, 곽준도 주고, 황조도 주고, 범강이도 제법 잘했어.
조보미도 나쁘진 않았어. 근데 다시 나오지는 말자. 나올 일은 없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또한턴잘 지켜내고 장수와 병력이 늘었습니다. 다시 또 재정비를 좀 해줄게요. 군사 담당관은 한중에서 장압, 그리고 계략 담당관 정욱. 아, 우리 원소랑 동맹 맺어야죠. 원소, 이번엔 좀 칼춤 추지 마세요. 아유, 무서워 죽겠어요, 진짜. 아, 진상을 한번 해주고 갈까? 일단 정욱이 좀 정확하게 조언을 해줄 거거든요. 네, 정욱의 조언을 한번 좀 듣고 가겠습니다. 한중에서는 그냥 징병을 한탄하자. 양손 거다 빼고, 연포 거다 빼고, 정욱도 조금 빼고, 장압부터. 든든하다. 하우돈이 조조에게. 뭐, 하우돈 조조에게 당연히 가야죠. 우리 원소랑 동맹부터 맺읍시다. 12개월. 장로가 직접 가겠습니다. 아까 2,500원 줘서 칼춤 췄는데, 정욱은 어떤 조언을 한지 한번 볼까요? 죽으러 가는 것 같다. 저런 조언을 해줘야지. 우리 군주가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가죠. 근데 야, 너 얼마나 줘야 되는 거야? 5,000원을 줘야 돼? 아니, 돈 있는 놈들이 더해요. 잘 나가는 친구라서 그런지 재물을 더 밝힙니다. 4,900원으로는 안 되겠니? 더 아껴보자. 4,000원. 그렇지. 4,000원도 됩니다. 3,900원은? 된다고? 아니, 야, 그럼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줘봐. 얼마를 갖고 가면 되는지. 어허. 뭐, 괜찮네요. 네. 한 3,000원 정도면. 2,800원. 그래, 콜. 이번 칼좀 치지 마. 제발. 무서워. 귀전이 직접 요청하니 원소 거절할 수 없지요. 현명하신 원소님께서는 관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정욱, 훌륭합니다. 책사의 역할을 이제 제대로 하죠. 그러면 또 등용할 만한 장수들이 있으면, 이제는 없네. 네, 나중에 이제 좀 정확한 조언을 받고 등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재정비를 조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범강, 무력이 누가 제일 높냐? 배원소가 더 낫네. 이제는 뭐 어디 갖다 놔도 크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군주가 됐습니다. 순측부대가 강릉으로. 유표는 못 이기죠. 아, 이길 수가 있겠구나. 얘네가 동맹이라서. 야, 기가 막히네. 진짜 이 동맹을 맺은 거는 유표 입장에서는 신의 한 수였죠. 동맹 덕분에 계속 지켜내고 있습니다. 손책이 이 유표를 막 밀어내면 또 대책이 없거든요. 너무 세력이 커지기는 커지는데 아주 좋은 상황. 신야는 먹어봤자 내가 가지고 갈수 있는 장소가 공손천밖에 없고 여기는 하우돈이 들어왔네. 아, 여기도 치기 딱 좋은 상황이긴 한데. 네, 일단은 다시 재정비. 병사들 훈련을 다 하고 그리고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도 지금 어차피 기력이 없죠. 조루가 원소에게 갔다. 목표 달성됐고. 선인이 이렇게까지 안올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은 이제 장로를 전장에 나가가지고 좀, 네, 적대 군주한테 보내서 장로를 군주 자리에서 좀 내리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선인을 군주 자리에 앉히려고 했는데, 아니, 이게 선인이 생각보다 너무 들어오질 않아요. 서서 유비에게 갔다. 서서 원래 의리의 장수 아닌가요? 이렇게 줏대가 없어. 여기는 가면 충성도 95. 유비한테 가려고 그랬구나. 자, 훈련 더 진행을 좀 해주고,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한중에서 4명의 장수를 시작해서 지금 장수 굉장히
많아졌죠. 질적, 양적으로도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주변으로 좀 세력을 더 펼쳐 나가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선인이 온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장로를 은퇴를 시킬지 그건 조금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